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의 진행을 맡게 된 뉴스하는 남자 직원보입니다. 네. 뉴스하는 남자 옆에 있는 남자 김성웅입니다. 네. 네. 메인 MC 네. 김성웅 씨와 함께 하게 돼서 아주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뉴스 하시는 네. 분인데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실감이 네. 나질 않네요. 뉴스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아, 싫습니다. 자, 저희가 개편하면서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기존에 제주 MBC에서 어떻게 보면 로컬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시도들을 해볼 거고요. 네. 또 굉장히 신선하고 네. 이런 거 참 재밌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신한 그런 도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도 와랑와랑 TV. 와랑와랑. 이상적이지 않나요? 와랑와랑 전 좋아요. 와랑와랑.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와랑와랑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뭐 제주어고요, 어쨌든. 네. 네, 뭔가 뭐 풍성하고 많다. 그리고 뭔가 막 힘차게 달리는 기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희망을 드리고 네. 또 재미를 아주 그냥 와랑와랑 그렇죠. 많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그렇죠. 여러분 곁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V 방송보다 유튜브로 먼저 만나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예. 그러시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녹화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댓글을 바로 올리시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변에서 네.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 들어오셔서 검색어 와랑와랑 제주 네.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생방송 플레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 댓글도 직접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댓글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화이팅. 와랑와랑 힘이 네. 납니다. 김우경님 화이팅 하셨고 저희 관계자들이 몇 명 있네요. 네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은 지금 녹화 방송이라는 점도 네.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댓글이 안 달리니까 예. 네. 댓글로 안 달린다고 저희한테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물어보시면 네. 되겠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지금 컴퓨터를 앞에 지금 쫙 깔아놓고 네네. 바로 이제 검색 준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대답이 가능합니다. 네. 생방이라는 점, 유튜브 라이브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댓글을 올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길다고 빨래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아, 예, 예. 매거진 중계 방송이네요. 라고 네. 나야다님께서 예, 글 올려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예. 와랑와랑 시사 시간인데 네. 시사의 새로운 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에요. 김영찬 네.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찬입니다. 잘생겼다. 반갑습니다. 한간에 낙하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소문은 김성홍 MC가 바로 내리꽂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요거에 대한 해명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네. 거의 뭐 청문회 같은 느낌이라 침침하게 되는데 네,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네. 낙하산 맞습니다. 예.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고 네. 인턴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예. 낙하산이라고 하더라도 좀 착륙을 좀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정사정에서 데려왔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사정사정은 한 것은 아니고 네네. 지금 그 교통전문방송에서 실제로 그 라디오 진행자로 지금 활동을 한 게 그렇죠.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모시긴 했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시사 코너잖아요. 네. 시사 코너인데 사실 기자가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그 기자분이 출연하시면 굉장히 좀 딱딱해질 수도 있고 이제 전문적인데 이제 저도 20대 때는 좀 그랬습니다. 시사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네. 관심도 별로 없었고. 자, 신문은 보나요? 신문 자주 봅니다. 네. 방송은 보시나요? 예. 신문 방송은 어느 방송을 보시나요? 제주 MBC 봅니다. 잠깐, 뉴스데스크 사랑해요. 네. 아니 갑자기 아니 저 청문회 같아. 청문회 같아요, 이거. 오늘 우리 건보영 친구들 많이 들어오네요. 네. 뭐, 건보영 잘생겼어요. 이거 다 깔아놓은 사람들, 깔아놓은 사람들. 네, 네. 예? 아, 현경수 씨, 건보영 잘생겼어요. 네, 예. 다 아는 사람인 거야.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김영찬 씨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네. 자, 어찌됐든 뭐 저희가 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예,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 코너 좀 어떻게 끌어가실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각오 한마디. 네, 뭐 이제 시사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고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가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도민들이 봤을 때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시사로 접근하겠습니다. 좋죠. 멘트 좋다. 우리가 시사라고 하면 되게 어렵고 어려워요. 딱딱하고 네. 딱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조금 우리가 수준을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기 편하게 그렇죠. 이렇게 네. 좀 바꿔서 예. 그렇죠. 딱딱한 거는 뉴스데스크에서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건 9시에 저희 8시까지 8시에 하는 이제 뉴스에서 예.
본인이 몇 시에 일어나? 예전에 9시에 있다가 9시, 8시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네. 9시에 일어난다고 하더네. 네네. 9시 뉴스로 오래 했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네.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제주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확진자 발생 20일 만이면서 기존 네 명의 확진자가 모두 치료가 끝나서 퇴원해서 이제 청정 제주다. 그렇죠. 잘 지켜가자. 예, 그러니까요. 안심을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주 지역에서는 네, 네. 하던 차에 5, 6, 7번까지. 나름 이제 조심하신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선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동선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왜냐하면 일단 확진자들이 다녀간 동선에서는 우리가 네. 좀 단 며칠 동안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제주 관광지 하면은 아 정말 초토화될 정도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이 관광지가 뭐 요즘 뭐 무급 휴직에 뭐 무급 휴가에 네. 뭐 강제 휴직 보내신 네네. 분들도 있고 해서. 네.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가장 더 중요한 게 바로 제주 지역 경제입니다. 경제 위기. 예, 정말 위태위태하고요. 이 곳곳에서 정말 나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중국발 사스, 뭐 노재팬 운동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또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저쪽 리조트 이런 데도 다. 지금. 예, 이제 예. 서부 쪽에 있는 리조트도 이제 뭐 수도세, 뭐 지금 월급은 물론이고 네. 뭐 수도세 전기세도 못 내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그러니까요. 댓글이 아까 하나 올라와 있었죠. 네. 우리 경제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만 나야나님 요즘 너무 힘들어서 피가 코로 나온대요. 네.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예, 심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좀 나누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또 있습니까? 네. 닥터 헬기까지 출동하는 권역 외상센터가 제주에서도 드디어 네, 문을 열었다는 네.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좀 화면에 담았거든요. 함께 보시죠. 외상 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는 전문 의료센터입니다. 소생실 안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소생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급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수술실까지 올라갈 만큼의 여유도 없는 환자들 청각을 다친 환자는 여기서 바로 수술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후서부터는 이제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 또 외상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30일까지는 특례 적용을 받아가지고 5%만 총 진료비의 5%만 부담을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환자들이 병원 도착 즉시 이제 응급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그 진료비도 네.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준다는 네.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손상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는 진료비의 5%만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5 그러니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네.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 중증 외상 환자 특성상 이제 수차례 수술 그리고 또 고가의 치료비가 정말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5%만 부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이번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네. 세계 최고라는 걸 다시 네. 한번. 실제 제주도에 이런 환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냐, 우리가 이게 네.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네. 환자가 꽤 많다면서요? 네, 한 해 제주도에서 약 500여 건의 대형 사고나 이제 추락 사고 그리고 또 바다에서는 해상 사고가 그렇죠. 또 예, 네.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근마을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빚공해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아, 빚공해? 예, 예. 이 빚이라는 게 어떤 빚을 얘기하나요? 대출받은 거 뭐 그런 아니, 그 빚이 햇빛, 아니고 햇빛, 라이트. 햇빛, 네, 햇빛, 아, 햇빛. 햇빛. 아, 네. 네. 일단은 화면 보시면서 아, 얘기하는 아, 저렇게 네. 아, 저거군요. 엄청납니다. 아, 예. 아, 저건 몰랐는데 저는. 네. 아, 지금 집에서 아, 있는데 찍은 거예요. 반사돼서 네. 이렇게 들어오는 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정 시간대에 저렇게 반사돼서 저 빛이 받는 집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게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네 또. 네. 워낙 크다 보니까. 아 근데 저거는 야 저건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빚공해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교통혼잡 문제는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렇죠. 우선 그 리조트가 문을 열면 노형 오거리 좌회전이 금지가 되고 피턴으로 바꾼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원노형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가 원래 네. 원노형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마트에서 그 평화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나가잖아요. 네. 나갈 때 좌회전으로 하면은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 심각하죠. 해서 그 인근에서 이렇게 피턴에 시계 방향으로 네. 피턴에서 나갈 수 있게 조건부로 바꿨는데 네. 문제는 그때 이 조건부라는 게 사실 잘 안 지켜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말이 조건부지. 네. 그런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드림타워 측은 이제 다시 좌회전을 좀 허용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근데 이 얘기는 아마 그 업체 드림타워 측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중에도 아마 이 좌회전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오일시장 앞에 길이 네. 하나 새로 뚫렸잖아요. 뚫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교통량이 분산이 되니까 여기 좌회전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또 새롭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어떻게 될지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영찬 씨와 함께 네. 와랑와랑 시사 함께 하고 있는데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직원부 씨가 얘기를 더 많이 해. 네. 그러니까 나 지금 바꿔서 얘기했어요. 바꿔서. 아, 죄송해요. 제가 이제 뉴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만큼 해박하고 네. 아는 그렇죠. 게 많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 아니요, 하고 싶진 아니요. 않았는데. 아, 예. 좋아요. 좋아요. 일단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말이 그렇지. 좀 많아졌네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아이, 그럼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전화 연결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걱정이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그 유럽에서 얼마 전에 들어온, 입국한 그러니까 유럽의 상황을 지금 최근 걸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죠. 유학생인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먼저 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세르비아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온 우리 황군을 잠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실명은 밝히지 않고요. 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건가요? 지금 서울에 집이 있어서 서울 집에서 서울 자취방에서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아, 자가격리 중. 그죠? 입국할 때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원래 예매해놨던 항공편이 갑자기 공항 폐쇄로 인해서 결항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사관에서 표를 하나 알려줘가지고 공항이 막힌 상태였지만 그 항공기만 떠가지고 파리까지 가서 파리에서 경유해서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세르비아는 지금 공항이 폐쇄가 된 상태라는 거죠? 네.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를 경유해서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되게 좀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자, 그럼 세르비아는 좀 공부하러 가신 건가요? 네. 거기 제 대학 교과가 그 구 유고슬라비아 쪽 언어를 배우는 과여서 네. 그러면 이제 아직 공부하는 중인데 학기가 끝나지 않은데 이제 일단 들어온 거군요. 네, 세르비아는 지금 6월 말까지 휴교령을 내린 상태에서. 아, 휴교. 네. 그러면은 사실 좀 우리가 걱정되는 게 이제 유럽에서 지금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다. 실제로도 약간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물론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그냥 길 걸어가거나 마트 가면 뭐 그냥 지나가면서 코로나 거리고 뭐 혼자 지내시기에 뭐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이런 것도 다 잘 되고 그래서 좀 답답한 거 이외에는 지낼만 한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누가 그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또 좀 도와주시거나 왕래하시는 분은 없나요? 그 서울에 또 누나가 지내고 있어서 누나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뭐 누나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뭘 갖고 오시나요? 그냥 집 앞에 먹을 거 놔두고 다시 돌아가고 저는 누나 가면 연락하고 이제. 이게 참 이게 자가격리 중이어서 가족도 쉽게 만날 수 없는 하지만 또 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또 이제 다시 또 가족들 만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좀 힘내시고요. 네. 그 제주에 계신 부모님께 좀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격리 기간 끝나면 바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네, 그때까지 부모님도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나오지 못한 아마 유학생들이 네. 꽤 많을 겁니다. 뭐 우리가 유학생들 때문에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사실 또 이렇게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들어와야 될 유학생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자가격리라는 어떤 절차적인 측면을 좀 잘 지킨다면 네. 그분들에 대한 혐오나 어떤 인신공격성 얘기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다 우리 한민족이고 네. 다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그렇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우리가 함께했던 우리 와랑와랑 시사 네. 네. 우리 김영찬 씨 오늘 뭐 어떠셨습니까? 거의 뭐 그냥 직원부 아나운서 얘기를 듣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네. 네. 혹시 네. 네. 다음 주에 제가 또 나온다면 네. 열심히 네. 더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볼 때는 뭐 무리 없습니다. 네. 아, 무리 없나요? 아, 네. 아, 이 정도 네. 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김영찬 씨 다음 주에도 네. 우리 또 제주에 또 가장 핫한 또 소식들을 가지고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출근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제주 MBC의 새 간판 아나운서입니다. 아, 이번에 그럼 직원부가 꽂은 사람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정하게 공개 채용을 통해서 공개 채용. 예, 전 네네. 사원들이 다 보고 채용을 한. 네네네. 예, 정말 내로라는 아나운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정하게 네. PD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네. 이 자리에 앉게 된 장인정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원래 안경 안 썼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좀 알은 없어요. 이렇게 쏙 통과가 되는데 또 신뢰감 저는... 있게 소식을 네네. 전해드리기 위해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화면 네. 약간 똑똑해 보이기도 하지만 제주도 말로 약간 좀 빨라진 것 같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 네. 약간 장인정 아나운서가 제가 좀 겪어본 바로는 약간 팔색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화면이 환해졌어요. 뭐 안경 잘 어울려요, 이쁘다, 뭐 예뻐요, 뭐 이런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장미꽃 같다. 황무지에 핀 장미꽃 같네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화면이 환해졌어요. 이런 것들을 악플이라고 하는 거구나. 네. 저거 얘기하시는 거죠? 저를 잘 모르거든요. 장인정 아나운서는 빨라지고 김성홍 MC는 패라울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아, 네. 장인정 아나운서 함께하는 코너인데 네. 코너 이름이 아주 좀 특이해요. 별책부로? 맞습니다. 네네. 별책부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별그램 아시죠? 인별그램에서 별을 따와서 별, 그리고 얼굴책. 얼굴책에서 또. 페이스 그거? 그렇죠. 예, 예, 페이스 예. 얼굴책에서 책을 따와서 별책 부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별책 부록 네. 하나씩 좀 가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소식은요.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으면서 네. 이런 상황을 좀 희화화하면서 여러 가지 짤들이 SNS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떤 한 외국 워킹맘 분께서 이런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를 극복하는 노하우가 담겨 있는 사진을 공개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오~ 네, 보이시죠? 지금 잠깐만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손발을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이제 헤드폰까지 끼고 소리도 철저하게 막고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뭐 설정사시겠죠? 그럼요. 웃자고 네. 이렇게 한 거죠. 아들 셋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아들 셋입니다. 얼마나 뛰어다니고 오죽했겠어요. 저기 왼쪽 끝에는 남편분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제가 볼 때 큰아들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아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있는 애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 중학교 1학년이고 네. 오른쪽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딱. 확실합니까? 제일 시끄러우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택근무가 이만큼 힘들다라는 그렇죠. 거를 이렇게 네. 보여주시는 건데 맞아요. 오죽했으면 저런 설정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네? 텐데요. 저 뭔가요? 저 뭐요? 지금 보시면요. 아시겠죠? 아, 휴지가 그렇죠. 그 코인이라고 하나요? 네네네네. 그게 된 거예요. 아, 칩이 되는 거죠, 칩. 칩, 그렇죠. 칩이 된 겁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상황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은요. 지금 보시죠. 골룸. 휴지를 소중하게 안고 있어요. My precious. 아이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내 소중한 휴지.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는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대요. 휴지를 통해서 휴지가 마스크가 된다. 휴지를 마스크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어서 이렇게 네네.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심리 전문가에 따르면은 이런 생필품들을 비축해 놓음으로써 좀 심리적으로 평안한 안정감을 그렇죠.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꼭 실천을 해야 하는데 네. 나 하나쯤은 좀 돌아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보시는 영상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야, 이건 불 조심 그거 아니에요? 네, 지금 불이 네.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요. 쏙 빠져나옵니다. 성냥 하나가 빠져나오자 더 이상 불이 타오르지 않는 모습을 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성냥 하나, 사람 한 명의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상이니까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셔야겠다라는 네.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두 MC분께서는 청학동의 김봉곤 훈장님 혹시 아시나요?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수염 기르고 예, 이렇게 상투 이렇게 하시고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분이요. 글쎄 한라산 백록담에서 트로트 노래를 두 따님과 함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곤 훈장입니다. 얼굴 보니까 아시겠죠? 또 한라산. 아 딸들도 참 예쁘네요. 예, 백록담. 여기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신곡 발표를. 신곡이에요, 신곡.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야. 노래가 아주 노래 실력이 출중해요. 노래 제목이 뭐예요? 노래 제목은요, 경산안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이게 나오네요. 지금 나오죠? 경산안내.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네요. 우리한테도 와랑와랑 TV 경산안내. 아, 그러네요. 오늘 할 수도 있잖아요. 첫 생일인 거잖아요. 경산안내요. 경산... 아, 의미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네요. 김성국 씨 나중에 저 칠순잔치 때 좀 이 노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뭘 또 만수무강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덕담인데요. 아직 멀었어요.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제주의 한 신부님께서 특별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교회나 성당의 미사 예배도 다 잠정 중단이 되고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네. 신도분들과 못 만나서 아쉬우신 한 신부님께서 아무 노래에 맞춰서 아무 댄스 챌린지를 펼쳤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네. 좋은 신부님. 뒤에 포즈부터 아주 멋있어요. 아주 포스가 느껴집니다. 와우. 야. 라람빠라람빰. 놀랬지 크크크라고 써있네요. 춤을 잘 추시는데요? 제가 볼 땐 이분 옛날에 춤 좀 췄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춤을 잘 추시는데. 아이 웨이브나 이런 게. 웨이브가 살아있어요. 네네네. 학창시절에 춤 좀 췄던 분입니다. 야, 근데 신부님이라니. 그렇죠, 신부님이시죠. 신나요. 이게 중요하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그러게요. 아마. 네. 근데 이 신부님이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네. 와. 멋진데요? 맞아요. 이분이 최성원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뭔가 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요즘 사실 이렇게 미사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신부님이 자기들 신도들을 위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아마 전해주고자 네. 네. 멋진 춤을 또 추신 게 아닌가. 근데 저 노래에 맞춰서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도 춤을 좀 잘 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와랑와랑TV의 네. 먹방 코너 맛있수다 시간입니다. 네. 자, 화면 먼저 함께 보시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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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고향 음식 먹고 제대로 자연강장 챙기고 말았으니 먹성도, 에너지도, 백두산 나왔어, 백만 술줄. 주체 안 되는 힘은 책임 못 집니다. 유채꽃도 먹는 거예요? 자연강장 타임. Are you ready? 우리에겐 파워가 필요하다. 장어. 맛있고 든든한 고향 음식들 소개할게요. 정보. 고향 음식 첫 타자는요? 자연강장. 몸보신하러 왔습니다. 자연강장 첫 번째 음식은 오리. 오리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이 불판을 채워주실 또 우리 사장님을 불러봐야죠. 우리 사장님 불러볼게요. 사장님.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인상도 서글서글하시고. 아닙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익혀주십시오. 네. 와. 익히겠습니다. 이 오리 기름은 또 이렇게 그 물에 잘 녹잖아요. 오리. 그렇죠. 돼지기만 달리.
아, 야채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지 않습니까? 고사리. 그리고 사장님, 여기 오리는 좀 약간 좀 특이하다는, 좀 다르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아, 우리 가게는 저 유황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황오리. 그 예전 그 왕들이 먹었다는 그 유황오리. 유황오리는 예.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아, 불포화 지방산. 예. 살 안 찝니까? 예. 저는 이미 살쪄버려가지고. 오리 기름이 좋다고 해서. 아, 예. 일단 소리도 합격. 어이. 진짜 맛있게 먹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앞니로 씹지? 앞니로 씹어요. 어금니가 좀 안 좋은가? 그러니까 보통 어금니 씹는데 앞으로 씹어요, 앞으로. 알아. 단맛이 이렇게 많이 나. 이게 이렇게 좀 익어갈 때쯤 해서. 강렬한 비주얼로 우리를 사로잡은 이것은 양념인가요? 양념구이를 아랑아랑 뜨거운 또 불판 위에 또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아, 이 소리. 이야,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배고프죠. 최고의 골게스트가 너무 좋아. 부드럽게 들어가는 오리 양념구이. 여기서 쌈 싸먹기 신공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거 이렇게 탁 나서 파김치 이렇게 탁 올려서. 아유, 너무 맛있겠다. 점점 얄미워지네 사람이.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밥을 볶아야겠죠. 또 밥을 볶아. 저기. 볶음밥 헌터가 간다. 저만 잘 따라오세요. 심혈을 기울인 볶음밥이 점점 완성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따라 더 정성을 들인 걸 혼자 다 먹는단 말이지. 근데 볶음밥 만들기 되게 진지해. 표정이 진지해. 여러분 이번에는 하트 저의 사랑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볶음밥의 마성에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아, 지금 저 하트 모양으로 볶음밥을. 지금 열이, 아, 땀이 지금 지금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지금 땀이 쏟아져. 정말 보양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왕이 먹었다는 유황오리. 오늘만큼은 내가 왕이야. 보양 음식 그 두 번째 장소. 이야, 그래도 전복으로 전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복의 맛있는 변신. 이야. 이곳은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전복이 비싸다라는 편견을 좀 깨주고요. 굉장히 저렴해요. 왜냐? 바로 옆에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셔요. 오. 거기서 뚱 떼와가지고 여기다가 퐁당. 이런 전복 무침 보셨나요? 썰지 않고 통으로 무치는 통 큰 스케일의 감탄. 여기는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하는 집이야. 무침 잘하는 데 있잖아, 무침 잘하는 집. 무침 잘하는 집이 진짜 잘하는 집이에요. 바로 소면이 생각나는 그런 맛이네, 소면이. 야, 저 전복 한 미를 통째로 넣는 거예요, 지금? 썰어 먹는 것도 아니고? 와. 제가 또 개우밥을 남겨놨잖아요. 이 이유는? 여러분, 제가 뭐 설명을 해드려야겠습니까? 이 맛을 구수한 밥 위에 매콤달콤 새콤한 양념에 싹 같이 먹는 이 맛. 세상의 모든 맛을 가진 맛인데요. 전복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하게, 따뜻하고 푸짐하게 전복의 맛과 영양을 담아낸 한상. 이 느낌. 전복이 와, 굉장히 푸짐합니다. 밑에 개우도 이렇게 좀 있고. 오. 와, 저렇게 먹으면 전복살이 굉장히 연해서. 그럼요. 씹어 먹기도 되게 안 좋잖아요. 씹어도, 안 씹어도 그냥 한 거기 약간 돼요. 버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굉장히 깔끔하고 구수합니다. 순수한 전복뚝배기라고 해야 될까? 맑아, 맑은 탕. 전복도 굉장히 큼지막해가지고 전복은 수저로. 아유, 지금 한. 한 열 마리 먹었어요. 굉장히 그 이름 모르는 통통한 제철 전복. 제주 서쪽에서 만나는 전복 파라다이스. 보양 음식 세 번째. 빠지면 섭섭하죠. 아, 우리 장어. 기다렸다, 이 녀석. 장어, 장어. 장어를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뜨거. 아이고, 뭐야? 아이고, 선배님.
아, 깜짝. 뭐 김성홍 씨가 왜 조교가 있어요? 아, 이게 자꾸 우정 출연이에요, 우정 출연. 김성홍, 김성홍. 또 한 끼 때우러 가셨구만 또. 여기서 뭐 하시는 게 왜요 지금? 아는 집이라 도와주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야, 역시 대스타는 다르네. 선배님이 제주도에 먹방의 원조시래요. 예전에는 뭐 맹활약을 했다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네. 옛날에 그 먹방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시절. 아~ 제주도 식당의 거의 대다수가 아. 제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이야, 우리 집에 김성홍 왔다 갔다. 자, 네. 그나저나 이제 이걸 먹어보면 되는 거죠? 네네. 장어 맛은 지금 이렇다. 한번 표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식었어요. 근데 식었는데도 맛있어요. 근데 다른 집 같으면 이거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못 먹지. 근데 여기는 좀 식어도 잡내나 이런 걸 다 잡았네요. 맞네. 냄새 전혀 없어요. 아, 역시. 아, 우리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소스에 정말 기술이 전 지배했다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제가 딱 먹으면 느껴지거든요. 이 소스를 숙성시킬 때 아. 스덴통에서 해서 스덴. 플라스틱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나. 플라스틱 김치통이 아닌. 네, 스덴통에서 저온 숙성한 것이 최소한 일주일 있다가 나온 것이다. 생수로 판단. 네. 이 구이도 구이지만 네네. 장어탕도 이거 좋군요. 아, 장어탕. 네. 아, 걸쭉하니.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몸 약한 사람들이 이걸 좀 먹으세요. 네. 아, 요즘 좀 허약해. 아, 예, 예, 예. 아, 자, 자, 먹고 가고 나 이래야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 파이팅 하고. 자, 자, 먹어봐요, 먹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배님의 먹방의 배움을 하사받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와랑와랑 먹어보겠습니다. 장어구이! 그냥 먹으면 또 섭섭하죠. 장어구이 짝꿍들을 사이좋게 모아 한 입에 쏙! 한눈에 봐도 진국! 장어탕! 얼른 들어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유, 입안에 쫙쫙 달라붙네. 이런 느낌의 국물 알죠? 쫙쫙 그냥 땡기는 느낌은 밥을 말아야 된다. 아, 흠, 말해. 이야, 딱 말아가지고. 엄청 먹어요, 진짜. 아우, 거기다 또 장어를 얹어놨어. 딱 먹으니까 이미 불끈불끈 나고 열이 지금 발바닥부터 그냥 머리끝까지 쫙 나. 보양 최고. 장어, 힘의 상징, 장어! 장어 먹고 힘내세요! 건강의 소중함이 절실한 요즘, 오늘 소개된 보양 음식 트리오로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봐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네. 아, 아, 뭐 요즘 오늘 오리, 전복, 장어까지 아주 그냥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보양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했는데 네. 자 스튜디오에 자 먹방 좌형국 아. 선생 나오셨습니다. 잘 안녕하십니까? 보셨, 잘 보셨나요? 우리 네, 저... 인사부터 하죠 우리. 안녕하세요, 네. 좌 선생이에요. 와랑와랑 TV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원조 먹방 김성욱 씨가 바라본 좌형국 좌 선생은 좀 어떤가요? 좀, 제가 볼 때 네. 이 친구는 방송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못해. 왜? 왜? 뭐 전체적인 뭐 구강 구조라든가 네. 어떤 그 복부의 전체적인 사이즈 뭐 이런 걸 봤을 때 먹방을 아주 잘 만났다. 운명적이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네네. 그런데 이렇게 먹방 촬영하시면 네네네네. 이거 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돈을 직접 내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협찬을 해주는 건지. 아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값을 내야죠. 마지막에 나올 때 우리 스태프진들이 모두 그 탁자 정리까지.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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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 장어를 잠깐 먹으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혼자 다니지 말고 가끔 연락도 좀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네,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화제 코너인데요. 네. 김성욱 씨가 다녀오셨다고. 제가 아주 지난주에 네. 바빴어요. 네. 뭐 먹방도 갔다 와야 되고. 네, 바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첫 회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되게 한가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 전화 오면 막, 허우, 네. 막 옛날 같으면 아, 괜찮다고 그러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혹시 50년 전의 사진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소중하게 느낄까요, 우리가? 그 50년 전의 제주의 네.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담아서 야. 그걸 책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멋지다. 그걸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책인데요. 1971년 제주의 모습. 정말 그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다 사진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라동을 먼저 갔습니다. 오라동. 저렇게 밭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오. 네, 지금 이렇게 꽉 차 있는 현재의 모습과 50년 전의 모습이죠. 야, 많이 변했네요. 진짜. 그럼요. 50년이잖아, 50년. 야, 이 책에는 이 동네가 다 옛날에 밭밖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집들 다 들어서 있고. 차, 50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자, 아이고, 또 제가 잠깐 또 여쭤볼까 해서 왔는데 여기 두 분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이 책이 뭐냐면 옛날 오라일도. 이거 알아주 기억나 부하. 50년 전이니까. 예, 예. 운동장 들어온 때네 이거. 예, 이거 야. 73년도 예. 그러면 우리가 요 저 책에 보니까 옛날 오라동에 여기저기가 막 있으니까 그 몇 군데를 좀 저랑 같이 가셔가지고 예, 예.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고 예. 그것도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옛날에 있었던 그 길이네. 옛날 치면은 이제 진짜 올레길. 그렇죠. 예, 그렇죠. 올레길이었겠네요. 예. 그 마을길로 이제 들어가서 옛날 사진과 비교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올레길이었죠. 자, 지금 이곳이 요 사진에 여기 나온 여기 맞습니다. 여기 네. 허수익과 허수익과 그 네. 아, 요 간판. 네. 여기 나무로 된 간판이 네. 있네요. 네. 그럼 옛날에도 이 길이 있었단 얘기인가? 요 길이 요 길이 예, 예. 돌담이었는데 이 옛날에 우리 마을에 병원은 없어도 이 수의사는 예, 있었단 예, 얘기네요. 예, 예. 그만큼 동물 키우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옛날에는 통시가 다 있었잖아, 통시가. 예. 다 그렇죠. 도생이들 다 집에 있어놨잖아. 다 집에. 예. 그저 옛날 통시에 얽힌 뭐 재미난 얘기 없습니까? 뭐 빠졌다거나. 설사해가지고 싹하게 똥 싸면은 돼지가 똥 먹으러 왔다가 탁 털어버리면은. 이게 머리에 털어주면 이게 털어놓으면. 지금 요 사진에도 보면 옛날에 한천이 여기 다리가 있었네요. 여기 세면길 같은 게. 네, 배고픈 다리. 배고픈 다리? 네. 그럼 요 길이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 길이? 오라 초등학교. 초등학교? 예. 그 옛날에 요 길을 걸어서 학교 갔습니까? 예. 한 10분 정도. 아, 막 멀진 않았구나. 10분 정도. 내리를 터지면은 이것은 비가 오면은 여기서 가지고 내가 이제 터져버려. 내가 터져버리면은 서문 팔치소, 네. 서문 다리. 돌아가야 돼. 글로 돌아갔어요. 아, 이걸 못 건너니까. 그렇죠, 못 건. 네. 이거 빨래임새, 빨래임새. 빨래. 예. 아이들은 이거 막 메들락 보성에 네. 모욕하고. 여기서 네. 여기 다 빨래 탑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서 모욕하고. 네. 어른들은 여기서 모욕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아, 했지. 여기 이제 보면은 여자 탕은 밑에, 네. 남자 탕은 위에. 위에. 아, 저 위에. 자,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그 뭐 잠깐이지만 아 50년 전의 그 추억의 사진을 들고 네. 우리 저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마을을 쭉 걸어다니면서 보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고마운 세상인지 저는 요 잠깐이지만 네.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변천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뭐 한 20, 30년 사이에 세상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 그냥 눈 깜짝할세.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저 두 분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예. 우리 저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고 이제 또 곧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다음 제가 이제 칠성로를 가봤습니다. 이 며칠 전이었는데요. 정말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원도심의 문제기도 하지만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자, 제가 지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박남열 삼촌이지? 예. MBC우다. 언제 없어? 그럼 아까 집 어디라고 마시? 주차장. 칠성동 주차장? 저렇게만 얘기하면 네. 주차장. 아, 주차장이 네. 집이. 그럼 주차장 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저쪽에 2층 집이. 요 밑에가 주차장 거의 다 왔거든요. 아, 이제? 아, 그럼 강은에 또 전화드리구다,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주차장과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주차장이 달라요. 주차장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 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 아, 이름 얘기하니까 다 알아요. 저 2층. 제가 전화했습니다. MBC, MBC. 만나셨나 이제? 만났죠. 야, 이 골목을 초자질 말일 거야. 주차장이. 아이고. 주차장. 박남현 사촌. 악수. 올해 94시고. 어. 요 칠성로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
지성소사 이래서 다 늙었어 이게. 몇 시간에 와? 27배. 아, 27배요. 정정하시네요. 어, 중앙양품점. 돈 한 법 대가 그때? 아, 버듯게 하고. 호꼼. 그거 벌은 이거 집 사고 헌가니까. 이거 옛날 돈 15만 원짜리지. 무시가? 이 집이. 이건 나가 지신 거고. 15만 원이라고요? 다 15만 원. 그때 나 사놓을. 삼촌 50년 전에도 이 칠성로에 너 그지 상점들 하나수가 막 손님도 하고 칠성도 1등 아 이디 전방이 괜히 이젠 사람이 안 와 어떤 거 이거 사람 하나 떠서 칠성 어떤 거 이제 어떤 살려놔야 주게 네. MBC에서 살려놔 어디서 너네가 살려놔 우리가 MBC에서 아 유쾌하신 분이네요 네. 자 이게 71년에 삼지천 야 그리고 칠성로 가는 길 옛날에 저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네요. 예, 네. 옛날에 저렇게 가게가 그래도 쪼르르 있었대요. 아이고, 요 사진만 봐도 옛날 생각 나는 분들 많아요. 이게 옛날 칠성로 거리에 이거 아이들이 그래 그래 물건 사러 온 거. 이거는 저 칠성로 입구 관덕적인 게 이거 예. 야 이거 택시도 있고. 아무튼 저 이제 손자 손녀들도 이거 방송 볼 거죠. 야, 너네 저 아프지 마란 건강하게 잘 살라. 저디 보면. 너네 아프지 마란 건강하게 잘 살라이. 사랑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이겨내서 이제 아흔 니까지 살아주기.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우리 어른들에게. 이젠 그냥 걷지 못한다. 네. 그 어려운 시기를 얘기해. 제주 씨의 사진 나오면 다 할 거야 이제 나. 정말 어려웠던 시절. 굶으면. 돈 한 푼 넣어서도 놈이 돈 시절 성공시켜주게.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맨손으로. 네. 자녀들 키우고 또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을 또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닙니다만 저 조그만 시계 가져왔어 시계. 고맙다. 네, 아이고, 건강하시고. 이거 주제 놓았구나. 예. 이 아이가. 자 우리 손님들도 건강하시고. 이거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카메라 보면서 우리 손 흔들고 건강합시다. 저 자. 마지막에 우리 저기 어머님이 94인데 박남열 삼촌. 네. 네. 그렇게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제가 잠깐 뵀지만 비결은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시고 잘 웃으셔요. 되게 예. 이렇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예. 당시에 15만 원짜리 집인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최근 시세는 예.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건강하시게 또 오래오래 우리 이런 네. 오래 전에 얘기를 갖고 계시다는 건 우리 삶의 증인이시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네.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 네, 변치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마무리 잘 끝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열심히 예, 했습니다. 예, 예, 네. 계속 말씀하신 말씀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코너는 어렵게 느끼는 예술을 쉽게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외람된 문화생활 시간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분들이 조금 더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직접 작가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배경음악 네, 그런 네. 선택권의 기회를 드립니다. 이루마의 키스 더 레인 네, 피아노 곡을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아, 키스 더 레인 네. 이걸 깔아달라. 이거 좋은데요. 아마 익숙한 노래죠. 그렇죠. 연주곡이죠. 그러니까 자기 작품에 자기 원하는 음악을 깔아달라는 거죠. 그 이웃을 그리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영웅적인 제 주변 사람들을 그림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림이 약간 좀 인상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주인공이 사실은 앞에 있는 네 명의 사람들이 아니고 뒤에 있는 그냥 일반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무게, 정치적인 거나 어떤 성향을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삶의 무게, 그냥 우리들이 주인공이 됐으면 하고 싶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렸습니다. 라이드. 라이드. 트레이닝 파일럿. 파일럿. 네.
네. 아무래도 좀 비트가 좀 강하고 좀 그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붓질을 해가고 약간 그런. 요번에 약간 좀 21 5 라이드라는 노래? 네. 아주 화려한 색감. 그런 제주도만의, 물론 이제 과거에 좀 아픈 기억들과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제주도만의 그 기운, 그리고 생동감, 강한 그런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렇게 좀 강한 색들을 좀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고은정 작가가 또 있었네요. 제주에 계신데 지금 어디 가신 겁니까 지금?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지금 업무 중에 계시는군요. 아, 예예. 예. 신청곡 저, 하나 부탁드려도 네네. 될까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요. 아, 노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좋네요. 아는 노래입니까? 모르십니까? 몰라요, 저는. 그 풍경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그려보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처음이 공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공기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야, 이거 참 새로운 시도네요, 그죠? 우리가 공기를 그릴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사실, 와, 근데 홍대 미대가기 정말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미술학원은 다들 다니셨죠? 네, 미술학원 다녔습니다. 자, 지금 작가를 모셔놓고 네, 미술학원 다니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미술학원 같은 경우도 학원비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학원비를 한 번도 안 내봤어요? 네. 그러면 누가 내주셨어요? 원장님이? 그렇죠. 원장님이 학비 감면을 학원비 감면할 네. 정도로 인재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투자를 하고 그냥 이제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시니까 도와주고 네. 싶고 네 그냥 그럼 너 해봐라 투자하겠다 그냥 편안하게 아, 투자가 아니고 해라. 그냥 해보려면 해보고 청소나 해라 그 정도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입시 미술은 빨리 시작해야지 길이 열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입시 그림을 이제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한정돼요. 이게 상상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림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아이의 아주 훌륭한 어떤 시각적 표현이나 창의력들이 많이 이렇게 좀 구속된다고 그러나? 저는 바로 그 홍대 옆에 살았거든요. 한 5년 동안 하면서 같이 홍대에서 뵙지는 못했지만 결국 뜻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작가들 모셔놓고 지금 홍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대가 아니고 홍대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외란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주관대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또 다른 전시회입니다. 사랑의 글 연하장 모음전. 여기 미술 관장님이신 귀당 조정수 선생님께서 직접 받으신 연화장을 그동안 모아두셨던 걸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연화장 전시는 정말 좀 선생님 근데 저기 보니까 아니 사실은 그 기본적인 한자는 제가 읽을 줄 아는데 뭔가 이렇게 좀 몸같이 생기기도 하고 좀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되어 있는 저 작품은 어떤 건가요? 저 네 글자. 우리 김보금 선생님이라고 작년에 작고하셨어요. 근데 저기 만수무강이라는 저 내용을 해서 저 전서의 한자. 전서입니다. 전서구나. 예, 예. 또 다른 건 여기 이제 우리 제주도에 유명하신 서예가신 혜정 박태준 선생님의 구학수. 학수, 뭐 거북이처럼, 학처럼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한글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규당 조종수 선생님 사실 뵈러 왔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그걸 이제 이거 이번 좀 여러 차례 좀 어려운 그 시기가 돼가지고 그걸 다 취소하고 저 5월달에 다시 연기했어요. 그때 다 오시기로 했어요. 아이고 규당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분식도 못하고 그냥 진열만 하고 있는데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가지도 못해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진짜 제가 또 선생님 네. 작품들도 보고 네. 또 이렇게 많은 연화장도 네. 보면서 굉장히 또 영감도 받고 진짜 너무 따뜻한 그런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진짜. 아유 정말 그냥 그래서 사랑의 글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잘 보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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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본인이 직접 아, 서예 경력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한 2년 정도. 자, 뭘 열심히 쓰고 잘 쓰고 있어요. 계세요. 오, 잘 쓴 것 같은데요? 희귀. 제가 볼 때 붓을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붓을 쥐는 게. 여러분 제가 네. 썼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분 괜찮은데요? 못 뭐 쓰지 않았죠? 잘 썼어요.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쓰지 않았어요. 읽을 수만 있으면 된대요. 네, 읽을 수만 있으면 된대요. 아, 읽을 수가 있다고. 아 요즘에는 읽지 못하게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도 트렌드잖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또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네. 너무 하늘 같으신 선배분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네. 너무 영광이고. 하늘, 누가 하늘인가요? 우리가 무슨 뭐 송혜 선생도 아니고 갑자기 네. 하늘 같은 사람. 제가 볼 때 그 전시회에 가서 그 작가 앉혀놓고 네. 미술학원 다니냐 물어보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코너가 외람된 문화생활이 뭐 특성이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은 전시나 여러 가지 제주에서 있었던 전시나 또는 많은 예술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크쇼를 할 때 좀 진지한 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진지하게 가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막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면서 정말 일반인이 봤을 때 편안하게 진짜 그 작품 그대로를 같이 느낄 수 있는 네. 네. 저는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게 문화 네. 또는 뭐 전시회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네. 너무 진지하기도 그렇죠. 하고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막 이런 걸 물어보면 나 바보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조바심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물어보지 못하고 바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아, 많이 들었어요. 야, 너 바보냐? 막 이러. 그래서 이해 못하면서 막 이해하는 척하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네. 앞으로 외람된 문화생활은 정말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질문들을 네. 대신 해준다는 거잖아요. 편하게 시원시원하게. 네, 시원시원하게. 막 그런 거 물어보죠. 왜 이거 그림 이거 얼마예요? 막 이런 거. 물어봤죠. 아 근데 편집 얘기해주세요. 네. 그래요. 한 점당 얼마씩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도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던 우리 와랑와랑 TV 그 댓글들이 쭉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좀 드릴까 합니다. 베스트 댓글. 댓글. 네. 영요요님 그리고 뛰지마 살 빠진다. 네, 요 두 분이. 아 재밌네요. 뛰지마 살 빠진다님. 네. 자 오늘 이제 네. 와랑와랑 TV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첫 회로 뭐 저희들이 원하는 걸 다 이뤄내진 못했지만 네. 차차 여러분의 또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참여가 계속 이루어지면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오늘 느끼게 됐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대되는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네. 목요일에 유튜브 라이브로 오후 2시 30분에 찾아가고요. 저희가 이제 예쁘게 편집도 하고 네. 또 다시 정리를 해서 금요일 저녁 6시 25분에 65분 편성으로 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희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실 때는 이때만 라이브 댓글이 가능합니다. 네. 이때 들어오실 때는 와랑와랑 제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댓글 참여와 유튜브 라이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 6시 25분에 방송되는 저희 와랑와랑TV 본방송도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랑와랑TV.